오늘은 힘들어요. 화요일입니다. 오늘 세팅하고 아이들 밥 대충 챙겨주고 나서 이리 힘들어요. 우리 잠재기 치즈는 또 맛있게 먹고 있죠. 이거는 또 저쪽으로 아이들 또 세팅해갖고 밥 챙겨줄 것을 내가 다 가지고 가거든요. 오늘은 팬을 조금 아이들 낮게 해줬어요. 잠재기하고 치즈.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잘 먹죠. 여기는 지금 우리 저쪽으로 아롱이 챙겨줬고요. 용감이 아롱이 잠재기 때문에 이리로 오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잠재기가 저기 나오면 아이들이 아무도 밥 먹으러 오지를 못해요. 잠재기 치즈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불안해해요. 그래서 용감아, 날이 이러니까 모기떼들이 엄청나게 됐어요. 다롱아, 다롱이가 저쪽에 있었는데 아롱이는 이쪽에서 먹었어요. 다롱이는 먹고 그롱이는 벌써 하고. 다롱아, 다롱이가 저쪽에서 잠재기 치즈가 여기 있으니까 이리로 오지 마. 이제 오고 있어요. 우리 다롱이는 그래도 편안하게 먹고. 그래도 다롱이가 덩치가 있으니까 조금 아이가 여기 남들 어릴 때 하고 틀려요. 엄청나게 덩치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 아유, 이봐요. 국물도 시원하게 해서 주니까 다 먹고. 이거 맛있는 거, 이거는 다 먹고. 그래, 어서 먹고 있어, 또. 먹어, 그래. 아롱이가 여기 와서 많이 부쩍 더 컸어요. 다롱아, 다롱이가 이제 막 올라와요. 잠재기 치즈가, 그래. 잠재기 치즈 아저씨가 여기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아이가 오지도 못하고. 그래, 어서 와. 아이들이 잠재기하고 치즈가 여기 버티고 있으면 이리 와. 그래, 잠재기하고 치즈 아저씨 때문에 겁이 나서 못 왔어. 어? 그래, 어서 이리 와. 밥 먹자. 그래, 우리 다롱이 이리 와. 어서 밥 먹자. 우리 괜찮아, 여기 와. 자, 이거 먹어. 자, 여기 와서 이거 먹자. 어서. 우리 다롱이 잠재기 치즈가 딱 여기 나와갖고 어제가 숨이 너무 차요. 그러니까 아롱이가 저 밑에서 배회를 하고 있다. 그래, 어서 와서 먹어. 괜찮아.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이래. 아이들 전에는 사르트에서 열몇 명을 한꺼번에 챙겨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치를 보고 먹다가도 자기 목을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리를 시켜갖고. 어서 이리 와. 그래, 어서 와. 시켜서 주니까 아이들이 살도 찌고 조금 먹는 동안 막 눈치 안 보고 불안해 안 하더라고요. 아마 저 사르트에서 지금까지 아이들 챙겨주면 네, 아롱이도 저렇게 편하게 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릴 때 아롱이가 엄청 약했거든요. 아이들이 눈치밥을 먹으니까 살도 안 찌고 먹다가도 놀래갖고 수혈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먹다 말고 이래 딱딱 가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어서 먹어.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해주니까 아이들이 편안하게 먹어요. 제가 무척 힘들어요. 제가 아침에 이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부터 지금 혼이 땀이 다 나거든요. 힘들어요. 이제 먹죠. 우리 아롱. 아롱아, 먹어. 아롱이가 아니고 다롱아. 우리 다롱이 맛있게 먹어. 지금 용감이는 또 아마 어디서 올 거예요. 우리 다롱이 먹어. 요즘 다롱이가 저기 저기 맛있으니까 와서 저거 다 먹어요. 그러고부터는 아이가 살이 조금씩 붓고
왜냐면 저 아침에 책이주는 닭가슴살 생선 또 한 저기 한 세 가지 어떨 때는 더 넣어요. 수제로 조금만 먹어도 아이들 건강면이나 면역력에 그래도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 아이들은 먹는 거라도 조금 잘 먹이지 않으면 병에 여기 전부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 날라고 가고 여기 많이 그랬어요. 갑자기 아이가 죽어버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물을 곳곳에 깨끗한 물을 열 군데 넘게 배치시켜 놓고 그래도 제가 좀 힘들어도 수제식으로 그렇게 해주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마 까미도 그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그 수년을 살다가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아마 하늘나라로 갔을 거예요. 하우스도 그렇고 전체 약하고 병에 여기 취약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아이들이 참 견뎌내면서 여기서 참 아롱 아롱아 요즘 아롱이가 다롱이 먹는 거 가서 흙탕도 안 부리고 딱 지목 먹고 나면 조용히 있어요. 어쨌든 아롱이라도 여기 있어요. 조금 쫓겨나지 않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롱 목만 싹 내놓고 항상 들어봐요. 치즈가 또 저기였어. 치즈가 또 저기였어. 이쪽을 유의주시하면서 동향을 살피거든요. 저기 있어. 뭐 치즈가 보면 이쪽 저쪽 다 보여요. 사루투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치즈가 요즘은 딱 저기 있어. 이쪽 아롱이 동향하고 저기 보이시죠? 저 위에 치즈 있죠? 치즈가 저 위에 있죠? 삼세기도 그 옆에 있거든요. 저기서 보면 아롱이 이쪽에 아롱이 있는 아롱 다롱 용감이 행동하는 걸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쪽을 보면 하늘이 구름이 하늘이 가족들 다 볼 수가 있어요. 삼세기도 같이 저 위에 있죠. 봐요. 둘이는 저렇게 좀 편안하게 이쪽을 봐요. 딱 보잖아요. 맛있는 거 요즘은 조금 제가 많이 줍니다. 아이들 괴롭지 안 주고 또 아이들만 주면 더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아침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갖고 치즈 삼세기는 많이 주거든요. 먹는 것을 이제 조금 낮게 주고 이러면 이쪽 아이들은 더 괴롭히지 않을 것 같아서 신경 써요. 제가 이 시간 되면 온몸에 땀이 범벅이 돼 있어요. 벌써 용감이는 봐요. 저기 있잖아. 용감아! 아유 우리 용감이 영리하게 저기 있어요. 용감! 여기 있어. 치즈하고 삼색이 오였어. 보니까 용감이가 그쪽에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치즈 삼색이 눈치를 엄청 봐요. 엄청 그래, 아나. 자. 그래. 이거 먹. 아나. 어서 이거 먹. 고래만 먹어도 저래만 먹어놔도 아이들이. 어서 먹어. 어서 먹어. 그래. 이 더운 날 견디기가 좋거든요. 원체 그래도 저리 챙겨주니까 이 더운 날 아이들이 흙을 먹기 위해서 하루보다 흙을 먹기 위해서 저를 기다려요. 흙을 먹고 나면 그래도 하루 든든하거든요. 그래서 먹어. 엉감이 먹어 그래. 다롱이는 먹고 있다. 어서 먹어. 하늘아. 하늘. 하늘. 하늘아. 하늘아. 아직.
제가 감기가 안 났어. 아, 안 났어. 목소리도 조금 그래. 더웠어. 음식도 이쪽에는 지금 햇빛이 쫙 나 있거든요. 하늘아. 하늘. 하늘이 좀 더위했네. 하늘아. 내려와. 목소리도 굳이. 하늘. 하늘이 겨울집을. 제가. 이쁘게 지금 해주고 나서는 저기에 잘 있어요. 그래도 신경을 쓰니까 아이가 좋은가 봐요. 이제 지금 내려오죠. 하늘이. 하늘. 아유, 하늘. 그래, 우리 하늘. 하늘아, 어서, 어서 덥다. 어서 덥다. 어서. 하늘아, 이리 온나 덥다. 더워서 빨리 밥 먹어. 어서. 아줌마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지금 숨도 못 쉬겠어. 아침에 가방 두 개 들고 오면서 음식 다 하고 벌써 지쳐있거든요. 여름에는 그래. 어서 와. 어서 하늘아. 빨리 밥 먹어. 응? 어서 밥 먹어. 하늘이. 아유, 아유, 우리 하늘이. 귀염둥이 하늘이. 아유, 요즘은 이뻐 죽겠어요. 하늘. 하늘아. 어? 말 잘 듣고. 아유, 한동안 그럴 때 마음이 가여워서 너무 제가 아팠어요. 수국 밭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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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래, 아이고, 좋아. 우리 하늘이 좋아. 응? 어? 이래 붙어 있고 싶어서 아롱이한테 조금 사랑을 뺏겼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아롱이 오고 한동안 하늘이가 얼마나 아이가 막 정말 막 우울증 정수해가 또 하고 아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저나 막 이제 조금 적응이 됐어요. 아이들 하나하나 어서 먹어. 하늘아 빨리. 아이고 우리 하늘이야. 응? 그래서 뭐 아이고 어서 먹어라. 하늘이 좋아하는 거 가져왔어요. 빨리 여기 오세요. 여기 여기 오세요. 올라오세요. 자, 여기 올라오세요. 빨리. 하늘아, 빨리 올라와. 어서. 어서 맛있는 거 빨리 먹어. 더운데. 먹는 거라도 잘 먹어야 돼. 어서 올라와. 하늘. 옳지. 그래, 그래. 하늘 올라왔나? 여기 올라와. 여기 줄까? 여기서 줄까? 하늘아, 여기서 줄까? 빨리 올라오세요. 아유, 이쁜 짓. 하늘이 좋아하는 거, 자, 여기서 먹어. 아우, 하늘이, 하늘이 좋아하는 거 많네. 봐라, 아침에 아줌마가 이렇게 정성들을 해갖고 비기는데 말을 잘 들어야지, 그지? 하늘이 좋아하는 거, 아줌마 수제식으로 다 해왔잖아. 어서 먹어. 이래 먹고 나면, 낮에 든든해. 견디기가 낫다. 어서 먹어. 아이고, 여기 또 뭐가 있네. 가만있어. 아이고, 가만있어, 그래. 아줌마가 뽑아줄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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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 건지럽나 봐요. 가만있어, 가만. 이봐요. 뭐가, 아이들.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려워. 가려워. 가려우면 뽑아야 돼. 안 보자. 하늘이. 하늘이, 아유. 이런 데가 지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이, 박혀갖고. 가만히 한번 보자. 이제 된 것 같지. 시원하지? 하늘이는 예민해. 뭔가 조금 안 좋으면 이렇게 돼주고 있거든요. 제가 왜냐면 우리 담비 키울 때 보면 이런 데 산책하고 나면 진대기들이 있어요. 가렵지. 응? 그래. 아휴, 그래 가만히 있어. 괜찮아, 괜찮아. 한번 보자.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이제 밥 먹어, 이제. 가만있어, 가만있어. 여기 한번 보자. 뒤쪽으로 아이들, 이래. 아줌마 아파요. 자, 됐다, 이제. 이제 됐다. 됐다, 이제 밥 먹어서. 아유, 우리 하늘이 진수성찬이네. 자, 장난치지 말고. 자, 이 아나 여기 왔으면. 아나. 하늘이 올라가기 싫으면 거기서 뭐. 여기 올라갈래. 아이고, 아이고, 이제 올라가고 싶어. 자. 먹어. 이것도 먹고. 하늘이 좋아하는 거.
하늘에 자 이제 먹어. 자, 어서 하늘이 좋아하는 거 먹자. 아유, 다 보면 사춘기 아이들 같아. 아이고 좋았어. 응? 어서 먹.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때는 아예 눈이 좀 사람으로 말하자면 좀 시려낸 사람 같이 이래 팍팍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눈이 이제는 말똥말똥하게 다시 돌아왔어요. 어서 하늘이, 하늘이 꺼. 우리 이쁜 하늘이. 어서 먹어, 하늘이. 응? 이제 눈이 떠들었었어요, 다시. 그지? 하늘아, 그러지 마. 아줌마, 너무, 너희들 숫자는 많은데, 아줌마가, 힘들잖아, 그지? 어서 먹어, 그래. 빨리 먹어. 어서 먹어. 오면 좋아갖고, 먹는 것보다 좋아갖고, 내가 없어야 또 조금만. 하늘아, 어서 먹고 있어. 어? 빨리 먹고 있어, 거기. 그래. 그래, 먹고 있어. 어서 먹어, 또. 먹어. 빨리 먹고 있어, 그래. 그래, 나는 먹어. 아유, 하늘이 한 번씩 이거 먹어요, 나는. 제가 이게 오니까 먹잖아. 제가 이게 오니까 앉아서. 관심 받으려고 아이들이 더 그래요. 있으면 부비부비하고 이뻐해달라고 하보면 아이들이 생각이 있어요. 우리 용감이는 그래도 어미냥이라고 어젯하거든. 용감아, 다 먹었어. 어? 우리 용감. 우리 용감이는 딱 먹을 거 먹고. 제가 그거 봐요. 용감이는 맛있는 거는 똑같이 먹었죠. 아이들이. 제가 힘들게 전성되려서 아침에 정말 땀을 집에서부터 흘리면서 일을 하거든요. 전성급 만들어 온 것을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기분이 좋아할 때 가족들이 밥을 맛있게 먹고 편안해할 때 제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할 때 엄청 의외로 여기 아이들은 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요. 작은 가시 하나라도 제가 다 골라내갖고 아이들 여러 가지 섞어가지거든요. 좀 보면 다른 사람 보면 좀 어아해해. 근데 제는 어차피 아이들을 케어해갖고 밥을 줄 것 같더니 밥을 먹고 아이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건성으로 이래요. 하기보다도 제가 배고파요. 다롱이도 다 먹었죠. 제가 조금만 다롱이는 다 먹고 다롱은 좀 남겼어요. 제가 조금만 전승을 다하면 아이들이 건강에도 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은 정말 이렇게 걷는데도 힘이 들어요. 아롱이도 더우니까 어디 또. 요즘 아롱이가 여기 있어 되게 안 섭지고 밥 먹고 나면 조용해요. 조용히 이렇게 있고 이래요. 손에는 밥 먹고 나면 뭔가 정신없이 이래 됐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치즈가 또 우리로 나왔나 싶기도 해요. 치즈가 우리도 배를 하고 다니니까 아롱이가 엄청 지금 몸을 도착이거든요. 치즈가 여기서 딱 저쪽을 아까 예의주시했는데 제가 저쪽 간 틈에 또 어디로 나간 것 같아요. 치즈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치즈가 여기 있네. 치즈, 아롱이 이런 애들 괴롭히면 너희 둘이 밥 안 줄 거야. 어?
여기 있던 애들 괴롭히지 마. 어? 왜 행복이는 그 상처가 깊은 아이를, 어린 아이를 쫓아내버리고 그래? 저봐요, 눈을 띄고, 잠깐만. 그런 애들은 여기 두야 아줌마가 좀 더 케어해갖고 중생화를 시켜야 되는데, 너가 쫓아내버렸잖아. 아롱이 쫓아내면 삼색이 치서 밥 안 준다. 어? 예전에도 그 어린 거를 쫓아내갖고 여기가 그리워갖고 또 찾아온 아인데, 그러면 안 돼? 너가 이래 잘 이래 거느리고 있어야 돼. 너는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좀 있으면 힘도 못 쓰기 때문에, 대장랑이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롱이가 얼마나 아이가, 성격도 좋고, 아롱이가 정말 보면 여기 아이들, 몇몇을 봤는데도 성격도 좋고, 아이가, 엄청 보면 기공자, 사람으로 말하면 기공자 같아요. 아이가 조금 말기도 알아듣고, 그때 하지마 하니까, 싫어하는 거 안 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 오늘도 무척 덥거든요. 많이 더워요. 지금 온몸에 제가 땀이 줄줄 흐르고 벌써 집에서 음식을 하고 그 여기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 몸에 땀이 범벅이거든요. 가방 두 개를 들고 여기까지 걸어오니까 엄청 막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건강, 이 더운 날 조심하시고 이제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